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3일, 바로 다음 토요일이죠.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모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많이들 실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 사랑을 외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메시지를 이 밴쿠버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우리 본국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밴쿠버의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신 애국자 여러분, 함께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되 우린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버나비시에, 여기는 그 이 밴쿠버 지역의 아주 중심부입니다. 버나비시의 그것도 센트럴 파크에서, 중심 파크에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특별히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앞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6.25 기념, 제68주년 기념 그런 특별한 행사로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주소는 6110 Boundary Road, Burnaby,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넣으시면 잘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6월 23일 다음 토요일 11시에, 이번엔 시간을 엄수합니다. 11시에 우리가 시작할 때 꼭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미국 의회에 우리가 로비를 해야 하고, 이제는 또 미 국민을 향해서 여론전을 우리가 치열하게 벌려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뭐 국내외 뉴스를 제가 종합했지만 특별히 미국의 CNBC 보도, 뭐 수시간 전에 나온 것인데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합의가 됐던 그 합의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 신문에 난 헤드라인들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데 한미훈련 중단을 안겨줬다.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종전선언에 뭐 서명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일단은 회담 장소로 김정은을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작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그 본심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듣고 우리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미 연합사의 기능이 정지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를 우리 지금 한국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큰 풍랑을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북체제 보장 합의, 그런데 빠진 것은 CBID가 빠졌습니다. 이 C, complete, 완전한, V, verifiable, 검증 가능한,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 denuclearization,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미국이 그동안에 아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거 아니면 깨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회담 얼마 직전에
갑자기 실종을 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CV 아니면 ID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미국이 완전히 그것을 이제 그 합의문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CV ID가 왜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게 변명이 말이 됩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여태까지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탄핵 사태 이전에 그 미국의 2016년에 대선이 막 달아오를 때 8월 달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메시지를 제가 7개 이상 제가 그 아주 샐러드한 아주 정말 견고한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많은 준비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또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인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논리가 부재하든지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했는데 저뿐이 아닐 겁니다. CVID가 그렇게 고집했는데 왜 이게 없냐고 합의문에 없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 바빠서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바빠서 애를 놔두고 그냥 저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또 변명하냐면 핵심이 아니다고?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회담하려고 그랬고 그동안에 이렇게 그 경제 제재를 했고 군사적인 위협을 했고 그랬는데 핵심이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저뿐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회담은 북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9.29는 2005년에 나온 그런 성명입니다. 9.19 성명보다 후퇴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2005년에 한 것보다 못했어요. 나는 전임 대통령들 누구보다 낫다고 이렇게 항상 자기를 그렇게 그 자랑하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에 했던 그 성명보다 후퇴한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 다시 하는 정도가 아니죠. 약화시킨 거죠. 우리뿐 아니라 외신들이 잇따라 또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전문가들이 더 혹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일 피부로 느끼니까 우리는 아주 생존의 문제니까 다른 외국에서 볼 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만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은 그래도 그 한국의 보수 우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또 러시아의 전체주의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인근성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에 대해서 제일 아마 측은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일본의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북의 비핵화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미북 회담이다. 이대로 가면 북은 핵 보유국이 된다. 이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설의 이 기사 그 사설 제목입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미북 회담이다. 이대로 가면 북이 핵 보유국 된다. 벌써 북이 핵 보유국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트럼프 이 김정은을 핵 보유국의 한 정상으로 그렇게 보고 대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든지. 네. 예전에 우리 문재인 씨 그 백악관에 갔을 때 그 홀대하던 그와 얼마나 달랐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동맹국의 대통령은 홀대해버리고 물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이유가 있는 이 김정은을 그렇게 우대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농락 리얼리티 쇼를 했다. 네. 전에 리얼리티 쇼를 뭐 10여 년 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 실력을 보였다. 네. 여전히 뭐 쇼맨십이 강하더라고요. 네. 인터뷰 이제 여기 저 기자회견하고 내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뭐 자기 이제 측근들이 뭐 아,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니까 뭐 쓱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네. 완전히 쇼맨십이 정말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아마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혹독하게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혹독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안보 쇼크 일파 만파. 아니 한미훈련을 중단하다니. 그 북한이 내내 주장해 오던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세력이 거기에 뭐 호응하면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미국의 대통령이 훈련을 중단하겠다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미군 철수로 언급을 했습니다. 안보 쇼크가 일파만파죠. 이러고도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무슨 일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정신이 좀 깨어나야죠. 또 한미동맹의 중대한 위협이다. 북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네. 지금 뭐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의 언론들이 샤킹,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전 세계에 아마 누구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일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뭘 말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정말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아주 등 뒤에 제가 비수가 콱 그냥 그 꼽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회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캥기는 게 많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제 제가 발표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회담에 필요한 걸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맞았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됐습니다. 미국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 이 김정은과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었는지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또 북이 핵무기 포기할 뜻이 없다는 걸 다시 확실하게 했다. 이번 기회가 우린 핵 포기 안 한다고 하는 걸 북한이 무언간에 말을 한 겁니다. 빅터 차라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그 미 대사로 오려고 했다가 이제 낙마한 분이 있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국 석좌입니다. 이번 미북 합의는 많은 허점이 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허점이 있고 구체적인 게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북한의 안전보장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써먹고 또 써먹던 그 용어를 거기다 써낸 건데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미군 유해 발굴해서 뭐 송환하고 뭐 발굴하는 작업을 또 하겠다. 이야, 정말 그걸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8월 달에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인가가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될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네,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안 한다는 말인가?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연구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관련 발언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위가 약했고 기대 이하였다. 이게 상식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통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엄청난 양보는 아니 비핵화 하나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비핵화하지 않을 건데 절대 비핵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 이런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문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트럼프의 대통령의 마음속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과 이 한미연합훈련 이걸 맞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제 예측과 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측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많이 되어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훼손할 중대한 위협이고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너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 방송에 출연해서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끝이 돼야지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절대 회담에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회담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합의한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속에 있던 바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CBID 안 하면 깬다 그렇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시점부터 그게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ICBM만 얘네들이 북한 애들이 처리해 주면 우리 슬쩍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뒤에서 조종을 한 자가 옛날 그 헨리 키신저 그 사람의 그런 그 손끝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 준비 작업해 놓고 나서 비핵화의 끝이 돼야 되는데 시작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어긴 그런 회담입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봤고 오늘 북한은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했다. 이게 이 조셉 윤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2004년에서 2005년에 우리 한국의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MSNBC 방송에서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주한미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 세계 다른 지역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합의문보다 아까 919 성명 그거보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분은 전 러시아에 간 미 대사인데 마이클 맥포울이라고 하는 분이 I'm very disappointed. 매우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새벽입니다. 핵 악몽, Nuclear Nightmares의 저자인 조셉 스린시온이라고 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큰 정치적인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합의문 평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제 패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신문 이렇게 많이 참고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보여드리면 우리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실력이 없어요. 기자들이 정말 국제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기자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미국 와서도 뭘 써야 될지 어떤 방송을 봐야 될지 어떤 논점으로 얘기해야 될지 이 기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언론 보도의 기능이 한국에 상실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이런 가운데도 망가지는 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김문수 이번에 서울
이 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아주 피를 토하듯이 언론,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점잖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회담은 내용물이 없는 빈 칼로리, 그러니까 빈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물이 없습니다. 미트가 없습니다. 쇠고기가 어디 있느냐. 아니 깡통을 열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담이요.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2015년에 북한이 주장했던 핵실험을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 그것을 맞바꾸는 상호 중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냥 갔다가 때려가지고서 그냥 아주 안에 있는 모든 핵시설들 다 파괴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는 이 북한의 이 요구를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미군사훈련을 그 수십 년간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DC까지 가서 거기에서 10월 1일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좀 흐릿한 그 사진이지만 역사적인 흐릿한 사진이지만 아주 기뻐서 그렇게 그 앞으로 우리 후대에 몇 대 이르기까지 안전과 번영을 이뤘다고 기뻐했는데 그걸 이번에 깨버린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진 리 윌슨 센터 연구원은 CNN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한 순간 북한은 고마워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반을 날아가면서 김정은에게 엄청난 합법성을 부여했다. 네, 이렇게 해도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 하겠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은 CBI들을 철회하면서까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했습니까? 미국이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파견돼서 7천 명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맨손으로 우리가 요구만 했습니까? 우리도 함께 피를 흘리면서 월남전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함부로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를 반드시 우리가 응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2년간 제가 비판하지 않다가 이번에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한국민들이, 애국시민들이 응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막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서지 않으면 누가 막아설 것입니까? CNN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국의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핵 무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정말 배신감을 느끼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북한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산당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밝힌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의 수십 년 된 아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군 전력의 철군 가능성을 놓고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지금 그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한 미군 철수하면 주일 미군 철수한다. 그 미국의 세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돌아와라. 네.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아주 고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밖에 우리 군들이 나가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비용 모든 걸 다 받아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둔시킬 수 있어. 세 번째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의 평화군으로서 또 미국이 경찰로서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키는 그런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이 지금 점점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같이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미의 연합훈련을 한반도에서의 월게임, 아까 뭐 전쟁 연습이라고 그랬죠. 이라고 표현했고 단지 예산 절감 수단으로 그 훈련을 취소한다고 선전했다. 뭘 월게임을 하느냐. 그건 비용이 많이 든다. 돈 아끼자.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 그냥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강국 중에 아주 초강국으로 홀로 지금 유화 독전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이 미국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핵 무기 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약속들이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읽는 보수 신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비판을 하잖아요. 하나도 새로운 것이 도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포괄적이라고 묘사한 comprehensive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분이 그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직접 다 들어봤습니다. 미북 정상 서명 문구에는 미국의 오랜 목표인 CBID 과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번 하부인문에 그 CBID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부인하지만 미북 간의 주한미군 문제가 비공식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죠? 비공식적으로 이미 주한미군 문제가 이 양측의 미국과 이 북한 공산당 사이에 양측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 며칠 전까지 그렇게 그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했는데 뭐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윤동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주둔은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아주 그냥 그 수염하는 거. 이분이 뭐 본래가 사업가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재인 씨가 한국의 대통령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한 5, 6개월 동안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제가 꼬박꼬박 붙여줬는데 그 옆에다가 이 주사파 빨갱이를 박아놓고서 정치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한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박탈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직책을 붙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야,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 같다. 때로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다 흘리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은 역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화를 낼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볼 땐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맹인데 그렇게 동맹을 대할 수는 없죠. 근데 요새 동맹들을 대하는 거 보면 이번에 그 트리도 그 수상에 대해서도 뭐 그 대하는 거 보면 또 다른 그 이 동맹들을 대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돈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주한미군 카드를 내밀 수가 있다. 근데 북이 핵을 정말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포기하지 않죠. 왜 북이
이 정상회담 후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제가 바로 엊그저께 올려놓은 거 있는데, 어저께 올려놨네요. 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상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왜 북이 결코 그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핵은 포기하지 않죠. 우린 주한미군 이제 철수했죠. 핵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우리 한국 남한을 유린해버릴 수가 있죠. 북의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왜 트럼프가 이해한다고 그러고 받아준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비핵화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비핵화 검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뒤바뀐 것입니까? 트럼프가 완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뜻 99%가 반영한 사기극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주한 미군 자연이 감축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완패했다. 협상의 달인이요? 협상의 초보도 못됩니다. 사기를 당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공동성명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말도 비핵화 시한도 없었다. 말도 없었고 시한도 없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물론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뭐 노력한다. 뭐 검증 가능한 그 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거론한 것은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트럼프 기자회견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훈련 중단이 언급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CBD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미군은 자연히 감축되고 그 다음에 철수가 오겠죠. 박원권 한동대 교수도 북한의 의중이 99% 반영된 희대의 사기극이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구속력을 부과할 만한 게 없고 원칙 차원의 얘기만 들어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한국민들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연합훈련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이건 뭐 우리 그 한국의 문재인 씨도 여모저모로 아주 그냥 그 이 미국 사람들 비위를 거슬리죠. 산불했고 사드 배치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 제대로 그 길이 열려져 있지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맹 가치가 있겠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뭐 100%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은 이쪽에서 싫고 이쪽에서 싫고 뭐 이쪽에서 뭐 꺼려주고 이쪽에서 뭐 그만두고 싶고 이러면 끝나는 것이죠.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온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우리 한국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한미동맹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위대한 대통령, 뭐 흠이 있고 뭐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처음 기대보다 미진한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칙적 합의만 한 것 같다. 좀 부드럽게 얘기했네요.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신뢰 구축 차원에서 북한 ICBM 반출이나 핵탄두 폭파 쇼라도 돌아갈 줄 알았는데 65년 전 끝난 6.25 전쟁 당시에 유해 발굴 정도밖에 없었다. 트럼프가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네. 이게 우리의 한 가닥 소망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한국 어떻습니까? 뭐 문재인 씨 같은 사람 뭐 아주 뭐 80% 이상 막 아주 인기를 끌면서 뭐 정말 아주 세도가 권세가 지금 뭐 날아가는 세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사람 뭐 결정하면 뭐 거의 그냥 그대로 다 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권 분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앞으로 이 의회나 또 혹은 언론이나 혹은 뭐 이런 전문가들이나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펀치를 계속 매길 겁니다. 네. 바로 그 미 의회가 또 미 국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뭔가 역할을 우리가 단단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분들이.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원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팟라이트에 취해서 너무 오버했다. 미국에 돌아가서 여야 모두에게 맹공을 당하면 갑자기 하부의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네, 아멘. 아주 여기 좋은 그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네. 가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나 다 안 한다고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하부인은 비핵화의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과거 하부인보다 훨씬 못하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문재인 씨가 이렇게 그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2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 정상회담 마치고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마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뿐이 아닙니다. 북한과도 긴밀하게 공조를 약속하겠다. 문 대통령, 네, 미북 합의 마지막 냉전 해체한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금성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저 변호사까지 지낸 분이 말이죠. 이거 너무 이거 정말 이 판단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IQ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붉은 색의 이념으로 이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좌파는 세계 최악질의 좌파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 있고 좌파가 세계 도처에 있고 이게 요새 좌파가 그렇게 득세하는 그 세상이지만은 한국은 친북 종북과 이렇게 친중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건 아주 최악의 그런 좌파입니다. 아주 나라의 안보를 말아먹는 그런 좌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좌파는 죄파고 저는 진보 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퇴보 죄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뭘 그걸 죄파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도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설교한 그 이 설교가 바로 그것인데요. 트럼프 발언 평가에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발언한 걸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네,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곧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3만 2천 명의 우리 병사가 있다.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 앞으로 이제 협상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갑니다. 김정은은 경제 제재를 없애기 위해 참으로 딜을 거래를 원한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 70여 년 뭐 거의 한 60년 정도를 이제 사업가로 지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수완을 쌓았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볼 때 아, 저 김정은이 진짜 딜을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이게 부동산 딜입니까? 맨하탄에 뭐 어떤 콘도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공산주의자들과 상대하는 건데 공산주의를 도무지 모르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공산주의자의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에 성장해서 미국의 뭐 좋은 학교 워튼 스쿨 같은데 그런데 졸업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주 많고 또 그만한 그 탤런트 수완이 있고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 됐지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특별히 한국같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런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또 하네요. 이런 나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6개월 후에는 나를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다. 참, 우리는 월 게임을 중단할 것이다. We will be stopping the world games.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월 게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는 그 월 게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돈 얘기를 하네요. 동맹 얘기는 싹 빠지고, 한국의 안보도 싹 빠지고, 미국의 안보도 싹 빠지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싹 빠지고, 나는 그걸 월게임이라고 부른다. 월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협상할 것이다. 아니, 월게임이라니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월게임, 월게임, 전쟁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6시간 반씩 괌에서 폭격기 등이 한반도로 날아오는데 B-52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훈련을 한 뒤 다시 오랫동안 걸려 괌으로 날아가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돈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돈. 동맹 얘기는 다 빠지고 안보 얘기는 다 빠지고 공산당 이 그 악한 거 다 빠지고 돈. 모든 게 돈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웃 국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한다면 매우 프로바카티브, 도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미군과 함께 연합훈련하는 것은 방어적인, 디펜시브, 방어적인 목적으로 하는 걸 대통령이 왜 몰라요? 그런데 이걸 도발적이라고 얘기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발적이라니, 이 말 자체가 도발적이에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동맹에 대해서.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 이렇게 밟히는데 꿈틀도 안 하고 한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가는 길을 꽉 막아서야 합니다. 미국 의회 로비하고 미국민과 여론전을 단단히 벌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남북 연방제되고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되고 당신들 죽는 것뿐 아니라 당신 돈도 다 사라집니다. 아직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싸우십시오. 미국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그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들의 그냥 피 맺힌 그 음성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종전 선언하면 평화협상 들어가고 평화협상 들어가면 미군 철수하고 미군 철수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남북연방제 그리고 적화통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백악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원돼서 함께 이렇게 백악관에 청원하는데 안 들어요.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는 길을 꽉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탄핵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아주 이런 말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왜 CBID 검증 가능한 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검증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비핵화 검증을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다른 나라의 사찰단이 검증할 것이다. 하는 척 하겠죠. 들어가서 하긴 하겠죠. CBID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북한이 그대로 다 고분고분 받아주겠습니까? 이러면 다음 주 미 북이 후속 협의를 벌일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지만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물 건너갔습니다. 행정, 그리고 이제 CBID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전 정부와 이번에 뭐가 다를 것입니까? 이번 일은 정말 된다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이렇습니다. 행정부가 다르다. 대통령이 다르다. 내가 다르다는 거죠. 오바마와 다르고 내가 부시와 다르고 내가 다르지 않냐. 국무장관도 다르다. 김정은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처음이다. 아니 다른 대통령이 다른 국무장관이 겨우 하보이문 내놓은 게 2005년에 9.19 성명보다 더 훨씬 못한 걸 내놔요?
달라서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다 나빠졌지. 이전 행정부에서는 핵무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우선순위를 삼았는데 이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와요. 10년 전이었다면 북핵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됐으면 책임져야죠. 예전에 그거 가지고 자꾸만 그 얘기하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미국 의회의 평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를 협정으로 만들려면 지금 딜 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근데 그걸 이제 트레이티, 협정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의회, 미국 의회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 우리가 남은 마지노선입니다. 상원에서 인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희망의 서광이 좀 비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의 양당 모두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네, 뭐 이건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데 이게 뭐 곧 깨지겠죠. 중국이 벌써 제재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그 회담 때문에 다 이제 그냥 그 구멍이 뚫리고 막 물이 빠져나옵니다. 미 의회 양당은 회담의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맥코널 이번은 중요한 협상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이렇게 점잖게 시작했는데요. 지속적인 회담은 동북아시아와 우리의 동맹과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검증 가능한 딜을 얻을지를 시험할 것이다. 네, 검증 가능한 딜 이게 안 돼 있다 이 지적을 한 겁니다. 북한이 합의문의 약속을 기꺼이 이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와 우리의 동맹은 최대의 압박 정책을 회복시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네, 역시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분명히 보이죠. 이분이 다수당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자니까 이제 상원 의장이니까 상원 대표니까 이제 다수당 대표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은 우리는 속임수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잔혹한 정권을 다루고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진지한지 아닌지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죠. 앞길이 멀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공화당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콜커 공화당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김정은과의 딜은 무엇인지 의심해야 한다.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는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 자리가 정말 자기 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중요한 상원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에 핵폐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전략적인 무기를 제한한 즉 핵동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네. 미국의 이 의회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의원 코리 가드너 이분도 중요한 분인데 이분 또 공화당원입니다. 다수당입니다. 오늘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시험하기 위한 다수의 회담이 따라야 한다. 북한은 과거에 반복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원 소수당 지도자 척 슈머 민주당입니다. 좌파죠. 리버럴이죠. 회담 노력을 지지하지만 사진 찍는 기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합의문은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 북한은 이해가 걸려 있는 모호한 약속들은 철회한다. 모호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합의문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비판을 잘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
즉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것,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얻어내고 더 이상 나가지 않을지 모른다는 데 대한 그걸 끝나는 거기에 대한 큰 두려움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 지금 상원의 그 중요한 상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원 소수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가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성급하게 하부에 도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현재의 상황을 보존하면서 북한을 미국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까지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네, 어제 제가 회담 전에 게시한 동영상에 이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회담 전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저 김정은과의 지금 대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정은 측에 서 있는 자들은 문재인 씨 가깝게 붙어 있죠. 네. 또 그 밑에 푸틴 역시 그렇습니다. 위에 그 시진핑 아주 북한을 뒷돈 대주고 아주 북한을 북한의 아주 후견인이죠. 후견인이죠. 아주 원흉입니다. 왼쪽에 이제 태극기 밑에 보시면은 반쯤 걸려 있는 사람이 아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고 하는 가치관은 공유하기 때문에 반쯤은 그런데 또 자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이쪽으로 좀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 만에 보여드리는 것은 정상회담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쪽으로 쫙 가서 붙은 겁니다. 거의 가서 붙었어요. 그동안에 그 문재인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 서로 뭐 협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쇼가 많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생각이 비슷했구나. 문재인과 이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계속 왔구나. 오늘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또 문재인은 나의 친구고 난 문재인을 신뢰한다고. 이게 한국의 보수파 시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멀리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베는 그 위치에 있지만 밑에 이제 미국의 의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우리가 미국의 의회는 우리와 가치관이 같지만 또 미국의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또 이 미국의 의회 지금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때입니다. 이 미국의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님들 예를 들면 달라스 침례교회 달라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같은 분 아시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면 꼭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화하면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냥 전화하면 받는 그런 그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중요한 애국 지도자 한 분이 거기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제프리스 목사님에게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8월 되면 제가 이름도 공개하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우리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전에 우리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한국을 공산주의자들 손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향을 미쳤던 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햄 목사님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언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 국민의 여론을 자극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로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이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역졸에게 맡겨, 말타고 막 하겠죠.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도가 127도였으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대제국이었죠. 열두째 날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마치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한 그런 그 잔혹한 범죄, 대학살,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히틀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이 이제 이 일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하루에 다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다 도륙을 당하는, 대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동안에 일어났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눈물로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옛날에 페르시아 왕이 한번 이렇게 조서를 내리면 취소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그 방어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극적인 반전을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정말 사면초가일 때,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사례가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행동에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셔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쉽게 은행을 통해서 저희를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주소를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때문에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민, 전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은혜스럽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